자, 여기 보시면 후성이나 또는 이제 솔브레인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불화수소가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화, 기체 상태의 불화수소고, 하나는 액화,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나뉘어요, 불화수소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 불화수소는 기술력이 낮아요. 만들 수 있어요. 요걸 얼마 전에 이제 국산화 소식이 들렸어요.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국산화 성공했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화, 기체 상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100% 국산화 되지 않았어요. 요게 뭐냐? 기체 상태 하는 것이 이제 후성 같은 후성이나 SK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화수소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럼 액화 상태의 불화수소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이게 ENF 테크놀로지 아시죠? 네? 요 업체예요. 다른 업체도 몇개 있어요. 요런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체 상태 불화수소가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성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불화수소라도 주가가 현재는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앞에서 선반영이 됐거든요. 선반영이.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후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또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대주주에 대한 물량 매도 뉴스가 또 있었죠. 물량 매도.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월봉으로 잠깐 한번 돌려보시면, 지금 요런 기업들이 현재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자, 흐름만을 보시면 돼요. 제요 빨강색으로 지금 선 긋고 있는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요 선만 따라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가, 죽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죽였다가, 그죠? 여기서 시세를 강하게 올리고,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만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 요 그림에서 통으로 여기서 많은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그림만을 통으로 한번 빼서 보면, 자, 어때요? 여기에서 한 번에 대한 큰 거래 이후에,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죽이다가, 지금 빵 치고, 죽여서 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요런 그림인데, 여기에 나왔던 이 거래는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가버리는 동시에 오히려 여기는 지지권역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죠?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지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는데 지금 여기에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자, 그럼 이 거래는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 왜 거래량이 늘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 거래량이 는 것이 바로 불화수소라는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는 거잖아요. 불화수소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재료 노출로 봐야 돼요. 재료 노출로. 여기에서 산 사람 누구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겠지. 판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가 팔았겠어요? 대주주도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어요. 여기서 누가 샀어요? 개인만 산 거예요. 주가가 왜 빠지는지 알겠죠? 재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빠지겠죠. 이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또 다시 다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면 어때요? 똑같죠? 여기에서 앞에서 이런 꼭지를 쳤던 것을 요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뭔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뽑아냈는데 윗꼬리가 딱 달려버려요. 왜 올랐습니까? 마찬가지로 불화수소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들이 이런 거래량들 자체가 우리가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매도에 대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물갈이가 필요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매집이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요.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들이나 주포들은 절대로 이슈를 통해가지고 매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급등을 만들거나, 또 이유 없는 큰 하락을 만들거나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매집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읽어야 되거든요. 흐름을 그러니까 요 그런 흐름 자체에서 조금 부족하죠, 사실.